요즘은 확실히 가을이 돼서 그런지 날이 해가 좀 늦게 뜨는 것 같은데 오늘 은행을 좀 주스려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 사료 다 먹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안 떨어지네요.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네. 아, 노랗게 익어서 매달려 있어. 진짜 오신 그게예요? 무슨 뭐 그냥 절이라서 절이라 하니까 와 보신 여기? 거예요? 예. 아, 그냥 절이고 스님 비분이 있으니까 동성이잖아요. 아, 그래서 한번 그래가지고. 완전 수행하신 자급자족. 예. 그거는 지금 앞으로 미래의 스님들이 해야 되는 맞아요. 예. 일이에요. 그거를 13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자급자족을. 그러니까 왜냐면 예. 자급자족 하면서 그냥 거의 무소유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예, 그렇죠. 자급자족은 되는 거예요? 예, 거의 되죠. 아, 앞으로. 그럼 된다. 예. 쌀농사까지 짓거든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절을 운영한다거나 신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걸로 이제 하는데 의존하잖아요. 신도들 오만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부처님 같이 모든 걸 있잖아요. 자급자족.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돈에도 의존하지 않고요. 독립적으로 내가 먹을 거는 내 스스로 땀을 흘리든지 일을 해가지고 먹고 이제 수행이라 하는 게 우리가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간단하거든. 명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이걸로 예, 요걸 간단하거든. 이래 하시면 뭐 아우, 바람직하시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고 나홀로 무쇠뿔처럼 나홀로 가라 그래서 무쇠뿔처럼 나홀로 농사 짓고 있다가 12년 만에 이 친구가 찾아왔더라고 여기를. 언제 봐도 한계 좀 이 고통의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그 혼자 가요 갈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작년에 태풍 불때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아 생각도 갖고 다 보니까 쌍둥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니, 쌍둥이래 쌍둥이 아닌데 아, 생각이 생각이 똑같다. 뜻이 맞았어.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의 정신이. 아, 이건 일반 그건 쉽지 승려를, 않지. 일반 승려로서도 어려운 이 길을 혼자 저렇게 간다는 게 어려, 아, 그럼 같이 가도 되겠구나, 이 친구하고는. 그거 인연법이다. 네. 공부의 인연을 만난 거네. 이제부터는 이제 어떤 일에도 얽매이지 않고 언제라도 자유롭게 떠나서 여행하고 이렇게 좀 그러면 하려고.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마무리터로 완전히 예, 그죠. 아니, 정착하시는 뭐, 마무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자유롭게, 항상 문 열어놓으면 누구라도 올수 있게 해놓고, 또 우리는 또 다른 데 가서 여행하고, 또. 아, 그래도. 원래 깨달음이라 하는 게 자기가 이제 말 그대로 내면적으로 깨닫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게 그럼요. 진짜 깨달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는데 실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이제 분리되어 있으면요. 그게 수행의 장애물이거든요. 내가 이제 깨달음을 내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이제 실천하는 것.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냥 걸어가신 길 그대로 쫓아가긴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그래, 부처님은 원래 불교를 이렇게 하시지 않았거든. 후대에 했는데, 그래. 근데 교로 만드는 거잖아. 예. 그렇죠. 그냥 자유인으로 오늘 똑같이 명상하시면서 맥락이 예. 똑같이 가, 굴러가는데. 윗바사나 수행하시면서 사신 거지. 예. 예.
어떤 규율이나 관념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힘겹게 하지는 않았다는 네, 거죠. 그래 있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이제 내가 행으로 실천하시겠다는. 내가 아까 대화하는데 지금 행밖에 없다. 그거 선방에서 그래도 이제 말하자면 중진이나 마찬가지잖아. 선도 알다시피. 그렇죠. 근데 저를 보면 다 해피 바이러스가 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난 시행이 행복해서 출가를 했고 항상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근데 아주 보기 좋으시네. 다음에 또 어떤 인연이 돼서. 그럼요. 아, 어쨌든 정진 잘하다 또 인연되면 또 뵙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하시고 갑니다. 예. 또 어느 날 수행 잘 하시다가 또 지나가서 들으십시오. 아, 그럼요. 하고 계세요. 보세요. 지금 편병나무 했는데 시공이 잘못돼가지고 틈새 구멍이 너무 많아. 올 겨울에 추울 거라니까? 나 예상을 하는데 벌써부터 이리 춥잖아요. 한지 속지 초지 바르고요. 그래갖고 방수되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더 바르고 한지 바르고 이래가지고 예. 새롭게 이렇게 시공을 다시 하려고. 아예 뭐 집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네요. 방 내부 전체를요. 그러니까 싸게 하려면은 내가 몸뚱아리를 직접 해야지. 어? 그 지금 주문해놨잖아요. 내가 한지랑 다 주문해놨거든요. 그래서 해야 안 되겠어요? 예. 뭐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뭐요? 이거 다 하는데. 지금 내가 속지 말하는데 지금 두 시간 요 정도 여기 한 거 있잖아요. 이거 두 시간 정도 걸렸어요. 현재 오면은 저기 이거 바르고요. 그 뭡니까 그 또 저기 이게 벽지 바르기 전에 방수 처리되는 또 그게 있잖아요. 초배지? 단열 초배지? 단열 초배지? 단열 초배지를 한 번 더 바를 거라. 두 번 바르고 다음 한지 바르고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직접 시공해야지 신선생은 어떻게 부려요? 응? 맞아요. 저는 그냥 뭐 선임 보조로 옆에 있지 그냥. 네? 내가 옆에서 뭐 전화나 받아주고 오만요. 어. 뭐 하는 일은 있겠습니까 보조가? 요거 요 벽지 요 벽하고. 여벽하고, 여 보면 요 틈에 봐, 구멍이 얼마나 많이 뚫리나 봐요. 이 틈에. 이게 지금 다 바람이 들어오는 거라. 이 시공이 잘못되는 바람에. 안 되겠어요. 다시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에 이렇게 망상되는 망상거리들을 싹 제거를 해야겠어. 그래야지 편안하게, 우리 여행도 편안하게 갔다 오고. 뭐 하려고 지금 여기 앉았죠? 예, 오늘 이제 그 초배지를 있잖아요. 벽에 붙이려고 하거든요. 이거예요? 예. 그 이제 추워지잖아요, 날씨가요. 지금 여기 좀 우풍이 심해가지고요. 아, 우풍 심하지. 예, 그래가지고 그 단열 초배지를 이제 붙여가지고요. 우풍도 막고 습기라든가요. 또 뭐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으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해놓으니까 밤에 되면은 이 머리까지 다 시려. 예. 모자를 쓰자는 잠을 못 자는 거야.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우리 집에 도반하고 왔었는데 이 사람들 잠을 못 자더라고. 우풍이 시다고. 요번에는 단열 초배지예요? 예. 그러면 이 초배지 값 얼마 드렸어요? 그게 한 10만 원 정도. 초배지가 10만 원에 들었어? 예. 그럼 한지는? 한지는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고요. 18만 원. 예. 그리고 이 바닥도 은박지 깔으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총에서 얼마 들었어요, 그러면? 한 2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네. 도배하는데? 예. 이렇게 갖고 방구목으로 초배지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사람 부르면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또 도배를 워낙 많이 해봐갖고 도배를 잘 하거든요. 예.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예. 신선생은 예.
줄자를 가져가서 이 센치를 대요. 예. 센치를 재가지고 재단을 해주면 내가 풀을 딱 해갖고 같이 딱 붙이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죠. 이거 가지고요. 밀가루 풀에다가 여기 이거 뭐야? 예. 목공용 그 있잖아. 친환경으로 나온 거. 예. 목공용 본드. 예. 섞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7대 3으로 그래야죠. 줄자 가지고 오세요, 줄자. 길이는 220이고. 예. 아, 이거. 요 밑에서 맞춰야 된다. 거의 사이즈가 맞네, 요 길이로 하면은. 예. 요 길이로 해야 돼. 잠깐만. 생각보다 쉽겠는데, 이게? 똑같이 맞추는데. 여긴 또 왜 이래? 저거 안 맞아요? 앞쪽이? 똑같이 해보자. 요 정도면 거의 맞을 거예요. 다시 또 위로.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요렇게만 하자고요. 그렇지. 칼 그대로 붙이자고. 당신 자동솔로도 세밀하게 자동솔도 가지고 오긴 해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갖춰줘야겠는데 아무래도 목장갑 같은 거. 예, 목장갑 있어야겠는데. 일단 갖고 와야 돼요. 모자가 있어야 아무래도 일하기가 수월하겠죠? 예. 자, 맨 위에서부터. 예. 이거 한 칸 뛰어? 예.
저기 막 더운데? 예, 여보세요? 예. 예, 뭐, 도배 한 가지, 잠깐. 예. 예, 잘 있어요. 예. 그치? 잘 돼. 이쪽으로 붙여야 되겠다. 이쪽 약간 최대하다. 예. 최대한. 어. 예. 최선, 밤이 따뜻한 것 같아. 그지? 예. 좀 부덕부덕부덕해, 뭔가가. 그 올라가서 여기 좀 가로 센치 좀 한번 제가 갖고 와요. 예. 이거 요거. 예. 예, 알았어. 예. 330이니까 우선 세 개 하고 요것부터 한번 자르면 되니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어야 되네. 일단 다섯 개 있어야 돼. 하나라도. 일단 해보면. 맞춘 거예요? 예, 다 맞췄어요. 일단 요것만 하고 우선 해놓고 해놓고 하지 뭐 거의 될 것 예. 같기도 하고 그렇게 붙여놓고 맞춰놓고 남는 거 밑에 바닥에 있잖아요 하려고 하지 아 바닥 예 방바닥에 있다 쭉 밀리면서 옆으로 예.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올라가요 올라가 그냥 예. 의자 갖고 와야지. 예. 아니, 붙일 수 있으면 없잖아? 예. 내가 또 풀 붙일게요. 예. 이제 초배지, 방구 초배지는 이제 다 끝냈습니다. 이거 한지도배지죠? 예. 요거, 한지도배지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예요? 북묶음 해가 8만원 줬거든요. 아, 그럼 하나에 4만원이네? 예. 갈수록 맞추려면 항상 옆으로, 옆에 완전히 맞춰야 돼요. 밀어. 잘했어요. 네, 잠깐만. 내가 이거 풀을 칠해서 하는, 해도 되는지를 테스트. 지금. 예, 내가 지금 이걸 테스트를 일단 하고요. 예. 저 아까 있잖아요. 아, 이게 한지라서요. 아, 좀 더 됐습니다. 빼고 다시 소봉수 해야 되겠다. 이거 좀. 네, 알았어. 항상 뒤에서. 6cm대로 해서 이거 잘라야 돼. 아, 예. 그게 이머리라, 이머리. 예. 이머리 좀 치우고. 예. 아까 이것도 먼저 했었어요. 예. 자, 치우고, 그 다음 쪽으로 가자, 가야 돼. 예. 자, 맨 위부터. 하다 그냥.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도배에 이제 기술이 늘은 거죠. 빈 공간이 없이, 원래도 못 들어오고. 맞죠? 아, 이거, 그, 초배지 있잖아요. 이렇게 남았는 거요. 여기 이제, 이런 방바닥에요. 이렇게 가려고요. 근데 왜 이거는 또 더 좀 짧게 잘랐어요? 저 위에가 약간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더 하면 되네? 예. 얘가 조금 모지래네. 맞지? 아, 어중간하게 딱 그러네, 그죠? 예. 예. 짜증기에서 넣으면 딱 맞겠는데? 잠깐만요. 오늘 도배 시작해갖고 이틀째. 예. 예. 한지 바르는 거. 예. 위로 올려요. 풀을 썼어요, 중력분으로. 시중에 파는 거는 첨가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이 아프더라. 꼰도요? 꼰도 바닥에 있는 거 다 끝나가지고.
놔둬갈 거냐? 예, 그거 놔두시고. 고친 손짓까지는 거죠? 예. 뭐지, 신선생이 지금 도배 같은 거 해보는 거 오늘 몇 번째예요? 어제하고 오늘 두 번째네요. 성주는 도배 많이 했어요. 난 전문가예요, 전문가. 전문가의 네. 포스가 안 느껴져요. 맞아요. 도배가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아, 쉽지 않다 가는 길. 어제 종일하고 예. 어제 뭐 했어요? 초배지 바르고 예. 또 초배 방부하는 거 예. 방수 처리된 거 그거 예. 바르고 또 그 첫날 내가 속지 발랐거든 한지로 예. 속지 발라놓고 또 방부 초배지 바르고 그 다음에 한지 예. 두루마기로 된 한지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 예. 그거 바르고 오늘 이제 이틀째 이제 3일 어떻게 보면 3일째예요 예. 이게 전문가한테 뵙기만 한 200만 원 달라 한다니까 좋은 걸 예. 해달라면 예 우리가 이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도배대한 우리는 몸뚱아리로서 일하는 거는 잘하기 때문에 우리 예. 돈 안 줍니다 그런 데는 쓸데없는 돈 안 써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백수로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예. 두 번째 예. 다시 23 하고 그건 가로 가 도배 다 했으니까 싹 예. 청소하고 단둘이 예. 쳐요 이제. 예. 아유, 아유 믿습니다. 아, 신선생 뭐? 신선생 뭐 했는데 도대체? 도배 에? 힘들어요. 도배가 도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중노동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도배가. 신선생님. 예. 황선생 왔다. 예. 오셨지? 예. 그, 우리 오늘 내일부터 예. 이제 예. 그 단식이니까 예. 오늘은 이제 과일하고 예. 그 호박 내가 찐 거 오늘 예. 마지막 드시고 예. 내일부터 이제 굶기야지. 예. 뭐 드신다, 내일부터. 내일부터 쫄쫄 단식입니다. 쫄쫄 단식. 무화과 예. 이제 딴 거 요거 이제 그 야채 위에다 올려가지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미니멀하게 뭐 그렇지? 예.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더라고. 예. 안 먹어도 됩니다 이러는데 내일부터 우리가 굶겨야 되니까 예. 또 마음이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 로시나. 여기 들어오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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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다. 아, 꼭 놔두시면. 꼭 앞에다 예. 놔두셔요? 예. 어, 컵 하나 챙겨 오셨어요? 예, 그냥 물 먹는 건데요. 아, 네. 그래. 예. 그거 사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쓰던 겁니다. 아, 잘하셨네. 요 앉으세요. 예. 그 예. 예. 뭐야. 그래야. 지금 이제 드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원래 과일만 먹는데 예. 오늘도 황 선생님 오셨다고 특별히 우리가 아... 또 나도 쫄쫄 같이 굶기로 했거든 내일부터 단식이야 같이 우리 나 황 선생님이랑 같은 길을 가야지 우리는 또, 또 손님 오면 나는 같이 또 그 같이 가거든 우리는 또 예의를 지키거든 미친 선생님은 드신다 카네 예. 드시라 카고 그죠 아, 예. 이거 억지로 드실 필요 없어요. 남겨놨다가 예, 내일 예. 친선생 드셔도 되고 하니까 예, 예, 예. 편안하신 대로 이렇게 드시라고. 예, 드셔보셔요. 예. 집에서 똑같이 한번 담았습니다. 집사람. 아 그래요? 예. 잘 하셨을 것 같은데. 비슷하더라고요. 아유 그것이 예. 실력 있다니까 그분이. 홍준 예. 씨가 아주 센스쟁이라. 이거는 이제 그 감자 있잖아. 좀 넣어가지고 뜨뜻하게 드시고. 예. 내일부터 쫄쫄 굶기려고 이제 우리가 마음껏 편안하게 이제 계십시오.